양파, 대파, 마늘은 엄청 뭐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 예. 아, 같은 파트장 같이 뭐라고? 예. 요 원인은 뭐, 원인은 뭐 설탕이야, 설탕. 억제약이네. 마늘은 종구를 가지고 있고, 마늘은 종구를 가지고 있고, 예, 심을 때. 그, 양파하고 대파는 그, 씨앗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육로 키울 때 얘들은 그, 이 시가 안 맞거나 연매식을 안 하면 그, 정식할 때 잘 죽어요. 이게 대파를 부산 쪽에서 육묘하는 분들이 심어 줬는데 탁 잘라가 심고 나니까 착착 심어 올라오니까 창은 대삼면 정도 오니까 김에서 심어 오니까 뒤에서 따라 죽어 올라오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 왜 찾아왔느냐? 창원 대산에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액비를 줬거든. 이 집에는 심기 3일에서 5일 전에 1.5리터 한 병을 딱 갖다 줘서 요거를 반주로 해가지고 모종을 살려. 우리 액비를. 이 집에 가보니 한 푹이 다 죽거든. 지가 심은 데는 다 죽었는데 요 집은 아직 한 푹이 다 죽었어, 대파가.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 왜 안 죽었느냐? 잎을 살을 짜서 안 죽었다. 다른 사람은 잎이 노리끼리 아닌 뿌리가 땅바닥바닥 있어야 안 죽고 살았겠죠. 뽑아가서 심으니까 잎에 살이 없는 거예요. 심으니까 착착착착 따라서 올라. 예, 잎이 살이 찌고 안 찌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파 모종을 할 때는 3 내지 4회를 연매십에 해주면 이거는 양파 모종이 거뜬합니다. 정말 좋은 게 됩니다. 양파 모종에서는. 그리고 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기를 봐가면서 연매심 해주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작물들은 전체가 다 비스름해요.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비료를 4인당이 많이 먹는 마늘하고 얘들. 근데 이제 비료를 많이 주면 반점이 어디서 있느냐? 정식에 비료를 많이 주면 그 토양 표면에 비료가 많으면 위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비료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와요. 쿨러를 돌릴 때는 비료를 많이 넣다 장애가 없습니다. 근데 골물을 댈 때는 이 골물을 대면 물이 여기까지 안 올라갈 때 요 정도 올라가 버리면 이쪽에서 비료가 쌓입니다. 비료 쌓인 후에 헝거거든요. 예, 예. 근데 골물을 여기다 바가지로 퍼집으면 비료가 똑같아집니다. 물에 안젖은 자리가 있으면 골물이 작게 올라온다면 비로 가다해서 좀 장이 일어납니다. 예, 마늘이나 이 작물들을 보면 이 시량이 0.8, 0.8은 하엽이 마릅니다. 당시 쉐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가 되면 하엽이 살이 찌고 쉐입이 나오나 그래 굵지가 않습니다. 2.0이 되면 하엽이 살이 찌고 하엽이 살이 안 빠집니다. 쉐입이 크게 나옵니다. 2.5가 되면 하엽도 더 살쪄버립니다. 살이 찌고 체입도 굵은 게 나옵니다. 요 비로입니다. 비로의 관계입니다. 이 비로의 관계다. 근데 대파는 흙골에 비로를 줄 수 있으나 양파 마늘은 초기 비로가 약하면 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주느냐면 그 비닐이가 구멍이 작아서 비료를 못 주거든요. 그 비닐을 미리 찢어놨거나 발해야 되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주면 잎 사이 여기 비료가 땡기면 여기 배에 들어가고 마늘 안에 들어가면 조직 파괴가 일어납니다. 잎 사이 사이에. 지난해 이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봄비가 작았습니다. 마늘에 웃비로 가는 양보다 비료가 작게 왔다는 거예요. 그 여기 비료가 녹아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늘 알이 썩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끼어진 비료에 의한 조직 파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 비료할 때는 충분히 쿨러를 돌리고 녹이내는가 아니면 그 비료 살포기로 바람을 불어내든지 바람을 그렇게. 불면 되는 예. 그리고 마늘에
비록 기비량이 200평에 10포 쓴 사람, 12포 쓴 사람, 8포 쓴 사람 대각기 다릅니다. 8포 쓴 사람은 요 물 흙골에 물 대는데 비료피가 잘 안 일어났고 물 잘 끼어내는데 물 비료피가 일어났고 10포로 쓴 사람도 요쪽에 비료가 나는데 비료피가 일어났습니다. 훌루를 돌린다니 괜찮고 그럼 12포 쓴 사람은 다 죽었느냐? 훌루를 돌리면 장애가 하나도 없다. 훌루를 돌리는데 비료가 아주 이동했다는 거예요. 마늘 구멍에 비료가 옆으로 나는 거죠. 10포까지는 전라도에도 하고 창릉에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순천에서 18포 기비에 추비 2포, 20포 멀쩡합니다. 이시척경회가 며칠 전에 통화했거든. 제일 많이 들어간 게 200평에 밑비로 18포 추비 요소 2포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포 비로가 들어간 건데 이 집에는 어째 된 건지 이시가 없어. 우리는 뭐 지금도 비로 많이 없어요. 맞게 멀쩡해. 20포예요 보다야. 18포 18포에 추비를 2포로 해서 이게 20포. 그건 비로에 성공한 거 아니고. 멀쩡해.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이 연기고 제주도에는 150평에 단 한 번에를 10포로 씁니다. 제주도에는. 뭐가 보면 미쳤다 거의.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렇게 써도 비료가 작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용탈이 많이 된다. 그리고 맹물심이가 많이 되니까 이게 또 비료가 많이 높습니다. 그 제주도에도 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그 우리 황금원학부원 회원들한테 측정을 해서 비료를 더 줘요. 이것도. 근데 자기네들 4월달에 비료 안 쓰는데 4월달에 요소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증대시키죠. 비료는 적정치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이 나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기비량이 우리가 쓸 때 4포나 뭐 5포, 6포 요래 써갖고는 봄 되면 이시량이 얼마 없어요. 한 8포 이상 써야만이 복합비로 4개, 단 한 번에 4개, 한 8포 쓰면 봄에 이시량이 한 1.6이나 2.0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단 한 번에 겨울에 녹아서 비료가 마늘은 겨울에 적게 먹고 이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은 지금 다른 해에 2월 초순 날씨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마늘은 지금 비료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100평당 한 포 정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마늘에는 지금입니다. 지금 마늘이 굵어지기 전에 토양의 이시를 한 2.4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봄에 출발할 때 강하게 커져. 비계가 없으면 떠들려도 안 되겠네. 그 늦게 정도 이때까지 했는데 뭐. 아 이제까지 하긴 했지 뭐. 그 지금 이시량을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거는 안 맞다. 그리고 초반에 비료가 많아야 몸통이 많이 클 텐데 늦게 한다고 해서 그게 흡수를 다 하느냐? 늦습니다. 출발 단계에 2.0, 2.4로 먹는거하고 1.5나 1.0으로 먹으면 비료를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먹는 양만 우리가 공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비로 마늘과 겨울에 비료 줘서 아무리 줘서 이시를 미리 끌어올려야만 봄줄에 잡다. 마늘에는 최종적으로 약 200평에 약 13포까지는 쓸 수 있겠다. 기비로 10포 정도 넣고 우비로 3포 정도 해서 13포까지. 이 그러면 정량 이시 그래서 오바데고 파종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이시를 놔둘라 하면 우리는 조금 기간이 지나면 그 용탄이 내가 없어집니다. 아니 그 이미 뭐 성분이 급하고 그러면 그래? 쿨러를 돌리면 안는 말입니다. 네, 쿨러를 힘으로 쿨러를 돌리면 이동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위에다 미치고 예. 오바가 돼도 관계 없습니다. 바로 안 됩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올로 가만 부분 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다른데 있는 분이 가을에 이시를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나빴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처음에는 비록 이시가 높았는데 감을 때는 그 이후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시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해가는 괜찮다는 거예요. 쿨러를 돌릴 때 쿨러를 안 돌리고 골물 될 때는 요 정도는 괜찮은데
골에서 물이 안 올라가는 자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골물대 해갖고 마늘에 물을 피행기 갖고 수분이 한 명 똑같이 해주면 열토리여도 괜찮다는 거, 200평이. 200평에 열토리여 하면 어떻게 있느냐? 복합 4개, 단 한 번에 4개, 요소 2개. 요소 2개. 그렇지. 요 거꾸로 했대. 요소 4개에 단 한 번에 그, 더 이어갖고 12개를 해도 됩니다. 감 크다. 이게 저 빨리 안 녹고 자랄 때 녹으면 되더라고요. 이제 자랄 때 그 정도 뭐예요. 안 먹는 거는 측정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우리 이쪽보다도 영천이 마늘 재배해서 그 재배 면적이 많고 그러는데 그쪽이 문제가 뭐냐면 가을에는 이렇게 좋아요. 봄 되면 재면해져요. 캘때는 재면해. 왜 그러냐면 풀로는 많이 돌리고 비료는 조금 주갖고 가을에 준 양은 많이 줬다가 봄 되면 주비를 3월 말 되면 뭐 3월 다 주고 안 주거든요. 그러면 마늘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럼 마늘 좀 해놔야 돼요. 영천이 마늘이 자라요. 이렇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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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는데 그러면 주면 맞는데 그러면 주면 좋은 건 맞으나 물리성이거든요. 그게 전부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양이 재배하고 관비 재배가 어떻게 재배가 필요 없냐고 비료 얼음에서 농사 그렇죠. 물리성으로 볼 때는 그 비료 저 땅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게 돼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걸 맞아요. 요거 어디서 가세요? 그거는 배주시고 예, 김마시고 그 0.9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해가 예, 0.9는 그 지금 100평의 복합비료 한 포양입니다. 0.9. 아, 맞네. 예. 저 고구마 심으면 딱 맞습니다. 고구마 심으면 고추 심으면 작고요. 그리고 고추를 할 거지. 고추 심으면 요걸 그 많이 더 그 100평당 2.4까지 올리려고 하면 요소 한 포에 단 한 번에 한 두 포 정도 한 세 포 정도 이런 게 됩니다. 요거는 저 1.19 들어있거든요. 1.2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 요것도 보험성 것도 괜찮아요. 보험만 1.2까지 잘 되니까 요건 또 뭐 심으려고 그래? 어,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아, 요 뒤에 가지고 이제 원래 예. 받을 것 같아요. 1.2 정도의 심입니다. 그래, 1.2하고, 요거는, 요거는 200평당 비료가 세 포 들어있고, 요거는 200평당 비료 두 포, 100평이 한 포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1.5포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맨 뒤쪽? 요거는 가운데? 이 고추밭이라고요? 예, 많이 나옵니다. 고추 비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던지네. 이거 좀 잘한다 그랬지. 기계하고 제구로 좀 엉겅도 있네. 지난 사업비로 가지고 지금 그런 거 같네. 기계는 택배를 받고 내어놓고 지금 뭐야? 영양제는 윤철이하고 내가 사실 좀 필요 없고 그래서 모야하시면 그거는 돈을 주려고 하고 경석이는 구할려고 물어보고 그것도 돈을 주든지 그런 걸 하고 그걸 만지면 이거 완성을 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대 두 개씩 영양제 두 개씩 두 개씩 보내 한번 이거 무슨